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 현무용단을 소개합니다. 저희 현무용단은 전통을 토대로 현대적인 감성을 결합해서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한국무용 단체입니다. 지금은 한국무용을 전공한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현무용단. 전통무용을 새롭게 풀어내는 방식이 궁금한데요. 현무용단의 특징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무용단은 전통을 관객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또 즐길 수 있도록 전통은 그대로 지키되 거기에 조금 더 재미 요소와 감동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관객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조금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출신 이유정 대표를 중심으로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무용단은 처용의 이야기처럼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살린 작품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성을 가진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릴 만큼 경주에는 곳곳이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스토리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자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관객분들이 이야기를 알고 바라봐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들이 내 경주의 그런 자원을 활용한 지역성을 띈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무용단의 대표작으로 처용의 단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처용 설화를 모티브로 동해안 별신곳을 재해석한 이 작품은 올해 경북 무용제에서 최우수상을, 전국 무용제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처용의 단장은 처음 이제 코로나 시기 때 10분 정도의 짧은 공연물로 만들었는데 지역성을 띈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신라시대의 처용설화를 일단 기본 모티브로 진행을 했고요. 처용 아내가 역병에 걸려서 인신공양을 하지 않고 재웅이라는 그 우리 저주를 내릴 때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런 꼭두각시 인형 같은 집단 인형 같은 거를 인간 공양으로 좀 대신해서 이렇게 역병을 물리치자라고 했을 때 그 아내와 처용 아내와 처용의 갈등, 처용의 아내의 희생으로 역신이 물러나고 처용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조금 어둠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좀 초점을 두고 많이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현무용단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전통과 현대를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원들의 뿌듯함과 보람도 클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랑 춤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한국무용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서 또 보람이 있었고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과 여러 가지 신난 무용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창작을 함께 추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어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통을 고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창작을 고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을 지키면서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생각과 감성들도 함께 포함을 조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도 포함이 될 것이고 감동적인 코드도 있을 것이고 관객들과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소통이 될 때가 그 무대에 서 있으면 느껴지거든요. 함께 만들어 간다는 공연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저희 무용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무용단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날. 경주 국악여행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비가 내려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준비한 춤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비가 좀 많이 와서
지금 공연 시작 전까지 비가 조금 잦아들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다행히 비가 그치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현무용단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지금 공연 시작하거든요. 시간 대기한 만큼 더 신나는 무대를 선보이는 현무용단.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관객이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요. 덕분에 국악과 우리의 춤으로 신명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점점 공연을 할수록 팬층도 생겨나고 있고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관객 저희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진심으로 소통하고 무대를 즐기는 모습에 관객들도 더 응원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경주의 이야기를 춤으로 만들어가는 현무용단.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해오던 것처럼 좋은 무용수들과 마음이 잘 맞아서 지역성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로 관객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면 어떨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경주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 춤을 새롭게 펼쳐내는 사람들. 경주 현무용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